네, 반갑습니다. 아로마 홈쇼핑의 쇼호스트 서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상품부터 바로 훅 치고 들어갈까요? 네, 이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도테라에서 나온 거고요. 패밀리 에센셜 키트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뭐 라벤더부터 시작해서 네, 다이제스트젠 딥블루까지 총 10가지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 패밀리 키트예요. 이 상품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을 소개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골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제가 구매한 거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에센셜 패밀리 키트입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사용법을 조금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신 분도 계셔서요. 제가 오늘 이 상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겉 표지는 보셨을 거고 안쪽에 보시면 오, 저거 똑같은 연두색이네요. 이렇게 딱딱하게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져요. 뒤쪽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키트가 10가지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뭐 해외까지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여행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키트째로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내용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선물하기에도 괜찮겠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라벤더 있고요. 또 레몬 있습니다. 페퍼민트, 오레가노,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딥블루, 이지에어, 티트리, 다이제스트젠, 온가드. 한번 더 볼까요? 라벤더, 레몬, 페퍼민트, 오레가노, 프랑킨센스, 딥블루, 이지에어, 티트리, 다이제스트젠, 온가드. 그 오일을 아마 몇년 써보신 분들은 야, 역시 도테라다.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만 딱 10가지 골라서 정말 엄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놀라울 정도로 처음에 오일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그런 오일들로만 키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쪽에 10가지 오일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 에센셜 오일을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15ml 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에센셜 오일들이 아주 비싼 건 5ml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15ml로 되어 있는데 이 키트는 이것보다 작은 3분의 1 크기, 5ml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좋은 이유가 또한 가지 있어요. 내가 좋다고 모든 사람이 다 좋지는 않고요. 또 오일을 쓰다 보면 나에게 정말 맞는 오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오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5ml로. 그리고 이 5ml에는 총 100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에센셜 오일을 써보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겠다, 필요하지 않겠다.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해 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5ml 용량으로 키트 형태로 다양하게 또 체험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세요. 불면에 좋다. 향이 좋다. 해열에 좋다. 화상에 좋다. 네, 그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라벤더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라벤더는 상비약으로 갖춰 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침이라 정신이 조금 이렇게 했는데, 라벤더가 되게 편안한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몽롱한 기분을 편안하게 하면서 조금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향이 일단은 뭐 부담이 없는 그런 향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 열이 날 때요. 발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발라준다든지, 또 목욕을 끝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희석해서 마사지를 시켜준다든지 하면 아이들 정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좀 산만한 그런 아이들 블렌딩해서 발향을 시켜주면은 그 산만한 것들이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정돈이 되는, 예, 그런 그 변화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열정이라서 갈 길이 바빠요.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설명하긴 그렇고요.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몬이에요. 레몬. 제가 레몬수를 이렇게 타서 먹었잖아요.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또이 레몬만한 게 없어요. 이것도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다 뜯네. 뭐 역시 레몬 향이죠. 레몬 15ml 용량에는 45개의 레몬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이것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렇게 똑똑 떨어뜨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 레몬 오일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시나요? 스티로폼이에요. 화학으로 만든, 석유로 만든 스티로폼입니다. 이런 그 지용성 독소, 화학에서 유래된 독소를 굉장히 잘 녹여내는 게 에센셜 오일 중에서 레몬이라고 하잖아요. 레몬.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시험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요. 이게 과연 다 녹, 어휴, 벌써부터, 와! 오, 제가요,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동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놔뒀는데, 육안으로만 보기만 했지, 직접 해보는 건 처음인데,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티로폼 여러분, 거의 1cm 두께였잖아요? 그걸 지금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요즘에 뭐 농약 묻은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또 인스턴트 뭐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겨진 그런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뇌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화학성 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레몬을 그런 때 활용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고요? 그냥 먹어도 되고요. 또는 코코넛 오일과 희석해서 발라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물에다가 레몬수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500ml 정도의 컵인데 이것을 하루에 4번 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2리터 정도 먹는데 먹을 때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볼래요, 여러분? 자, 다 녹았어요. 보여드릴까요? 없어. 어디 갔을까? 녹았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센셜 오일이 좋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구매들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좋아요.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피부에 뭐가 막 자꾸 나는 사람들은 아마 해독을 해야 되겠다, 디톡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레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페퍼민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페퍼민트는 지금 계절이 여름이니까 페퍼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향할 때 페퍼민트하고 레몬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발향해 보세요. 아침에 정신이 확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디퓨저에다가 이거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름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상쾌하게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정말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코가 좀 막혔다라고 생각이 될때 이렇게 한 방울 손바닥에 딱 떨어뜨려서 비볐습니다. 비벼서 약간 멀찍이서 눈을 감고 맡으면 이렇게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맡아도요, 코가
코가 이렇게 쓱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맡으면 눈까지 시원해지고요. 바로 이 향이 뇌로 들어가서 머리가 그냥 확 정신이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페퍼민트가. 그리고 이제 조금 업무에 지치신 분들, 페퍼민트 한 방울로 뒷목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화해집니다. 그리고 막 업무를 보다가 스트레스를 이빨이 받았어. 이렇게 열이 올라가거나 스트레스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페퍼민트를 발라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쫙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또 운전하실 때 졸음이 온다라고 하실 때도 페퍼민트 향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맞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냥 졸음이 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거나 졸립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열이 오른다거나 그럴 때 페퍼민트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오레가노가 있네요. 오레가노는 무좀에 좋습니다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레가노는요, 그런 아주 강력한 항생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레가노는 저는 요리할 때 있죠. 고기 잡내 없을 때 오레가노 많이 써요. 히포크라테스가 이 오레가노를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향은 진짜 별로예요. 아무리 맡아도 익숙해지는 그런 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레가노는 정말 초강력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내가 장을 조금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요, 한 일주일 정도 캡슐에다가, 이렇게 식물성 캡슐에다가 딱한 방울만 넣어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장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왜냐면 항생제이기 때문에,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기도 하고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그런 피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여드름이 살짝 올라오려고 할때 아프다라고 해요. 안에서 이렇게 곪아서 나오니까. 그럴 때 오레가노 찾아요. 엄마, 오레가노 하고 찾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캡슐에다가 이거 한 방울 넣고 또그 코파이브 한 방울 넣고 그래서 이제 섭취를 하면은 그런 어떤 화농성 여드름이 주는 통증을 많이 없애주거든요. 그럴 때 오레가노 쓰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프랑킨센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일이고 프랑킨센스도 잘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때 쓰시면 좋은 그런 오일이에요. 피부에 좋은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미이라 만들 때 프랑킨센스하고 미르하고 썼잖아요. 강력한 방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얼굴에 꾸준히 발라주시면 얼굴이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겠죠? 피부에서도 좋고요. 또이 천식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 컬러가는지 약간 가래가 끼는 그런 분들도 프랑킨센스를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그런 거담이라든지 천식에 굉장히 좋고요. 또 배에다가도 계속해서 발라준다거나 또는 발향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맡게 되면 아 프랑킨센스 진짜 너무 좋다. 맡게 되면 그냥 정신 안정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그야말로 오일의 왕이에요. 가족들 이런 백회에다가 한 방울 찍어준다든지 아니면 저쪽 아래에 회음 부분에 찍어준다든지 배에다가 발라준다든지 그래도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아이들 조금 비싼 오일이긴 하지만 한 방울 정도 발바닥에 코코넛이랑 희석해서 발라주어도 아이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랑킨센스는 귀하고 비싸고 그만큼 값진 가치를 너무나 잘해내는 오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오일에 쭉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기능들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딥블루. 딥블루는 뭐, 그야말로 통증, 근육통. 네,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딥블루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오일입니다. 우리 남편도 제일 좋아하는 오일이고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수시로 이제 근육 통증을 호소하실 때 그때마다 딥블루 발라주시면 좋아요. 여기에는 페퍼민트라든지 여러 가지 오일들이 에버레스팅, 일랑일랑, 블루탄지, 목석꽃, 그 다음에 마트리 카리아, 그 다음에 파스향 나무잎 오일 이렇게 여러 가지 오일들이 블렌딩이 되어 있는 블렌딩 오일입니다. 이지 헤어 좀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블렌딩 오일인데요. 이 블렌딩은 아까 딥블루는 통증이 목표인 그런 블렌딩 오일이라고 한다면 이지 에어는 공기 정화와 나의 호흡기에 좋은 그런 오일들이 모여진 블렌딩 오일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다거나 코가 막혔다거나 공기가 주변에 조금 안 좋다거나 그럴 때 이것을 이렇게 따서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신다든지 발향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그냥 코로 향을 맡아보신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 호흡기, 코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쪽이 시원해지면서 뻥 뚫리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이지에어입니다. 자, 또 있어요. 티트리. 아, 요거는 뭐, 가정상비약으로 아까 제가 라벤더 꼭 구비해 두세요라고 했잖아요. 티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상처 났을 때, 보통 뭐 마데카솔 또는 또 쓰는 후시딘 이런 연고 있죠? 그거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 쓰시면서 한 번씩 티트리의 효능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다 하실 때 아이들 상처가 났다던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섰다던가 그럴 때 이것을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상처가 잘 아무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멜라루카 티트리하고 라벤더하고 같이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여기 아래쪽, 회음 부분이 좀 가렵다, 또는 질염으로 고생한다, 라고 하시면, 팬티에 살짝,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아주 따가워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딱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이용을 해보시면, 그런 어떤 균을 잡는, 그런 효과를 정말 피부로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젠. 다이제스트젠은 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렌딩 오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놓고 처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번 써볼까라고 해서 정말 속이 더부룩하거나 그럴 때 배에다가 한번 명치부터 시작해서 배에다가 발라줬는데요. 와, 즉각적입니다. 효과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다이제스트젠 어디 야외에 나갈 일이 있거나 고기 먹을 일이 있거나 그럴 때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끔씩 장이 꼬이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다이제스트젠 바로 발라줍니다. 발라주면은 조금 있다가 정말 효과를 바로 보는, 야, 정말 신기한 게 다이제스트젠이고요. 온가드. 이것도 정말 제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계속 써보니까 하나하나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쟤는 뭘 저렇게 하나하나 들 때마다 감탄을 하고 그래? 예, 조금 그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나가는 거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온가드예요. 온가드가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접한 게 라벤더하고 온가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잖아요. 온가드란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뭔가 지켜준다라고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뭘 지켜줘? 라고 해서 안 썼어요. 안 쓰다가 그냥 향이,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향을 좋아해요. 오렌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오렌지 향에 끌렸던 것 같아요. 첫 향이 오렌지 향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그냥 디퓨저에다가 발향을 시켰어요. 한석 달인가요? 계속해서 발향을 시켰어요. 향이 좋아서. 근데 제 비염이 있었거든요.
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비염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신기하다. 나약 먹은 것도 없는데 밤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서 여기 목이 다 그냥 건조해지고 그랬었거든요. 코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한기가 없는데 뭐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가드가 제첫 경험을 네, 짜릿하게 느끼게 해준 게 바로 이 온가드였거든요. 그래서 온가드는 저는 뭐 지금 꾸준히 정말 너무 잘 써요.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탁물 마지막 헹굼물에도 온가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 퍼졌을 때 그때도 저는 마스크에 온가드를 떨어뜨렸었고요. 항균 스프레이 만들어 갖고 다닐 때도 온가드로 했었고요. 정말 온가드를 너무너무 활용을 잘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초강력 어떤 항균으로 어딘가에 쓰고 싶다라고 할때 온가드 쓰시면 자, 여러분, 제 설명이 조금씩 짧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하나씩 하나씩 또 오일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래도 벌써, 지금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몇십 분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총정리, 라벤더. 네, 다양하게 쓰세요. 해열. 편안하게 숙면 취하실 때 쓰시고 페퍼민트 두통이 있을 때 그다음에 뻥 뚫어줄 때 레몬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해독할 때 레몬수 만들어 드세요. 오레가노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뭐 무좀에도 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들처럼 그런 그 얼굴에 뭐가 자꾸 날때 그때 복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프랑킨센스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노화 피부에 너무 좋고요. 온가드 면역력 키워주는 네, 오일이고 항균 스프레이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이제스트제는 소화에 그다음에 속이 더부룩할 때 좋고요. 티트리는 상처 났을 때 상처 아물게 해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이지에어는 네, 코가 막히거나 공기를 조금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요 할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딥블루는 예, 강력 그 통증에 쓰는 오일입니다. 아이고 승갑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분들은요, 이번 달에 구매를 하니까 제가 이 가격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이것만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들렛이랑 같이 해서 22만 원에 150PV라고 되어 있어요. 네. 150PV인데 이번 달에 처음으로 도테라에서 이 오일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런 선물이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거든요. DDR 그리고 온가드 소프트젤 이렇게 해서 요 DDR 프라임은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항산화 제품이고요. 이 온가드 소프트젤은 온가드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 오레가노도 들어가 있고. 또그 비싸다고 하는 멜리사까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가 또 별도로 선물로 가서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기회거든요. 처음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 150PV 아까 요거에다가 비들렛 두개 구매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회원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패밀리 키트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고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